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시속 200km는 안 탈 것 같고, 60km는 탈 것 같고, 30km는 당연히 탈 것 같고.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이 기준 방금 이제 재밌는 그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200km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래서 사고 죽는다. 그래서 보다 우리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냐면, 택시 사는 거, 트럭 사고 났다는 걸 우리는 보도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하늘색 트럭에 테슬라 차가 220km가 달리다가 충돌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 안 했다는 점.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사물이라고 인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충돌해서 트레일러에, 이 트럭에 뒤에 트레일러였는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다. 그게 이제 이유를 분석을 했을 때 하늘색의 그 트럭 색깔과 그 하늘색 그 하늘 직장에 테슬라 딱 나오면 그걸 그게 되는 거예요. 아 트럭. 다 필요 없어요. 아 트럭.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뭐 한국에도 음주운전만 보고 음주운전하다가 경찰 도망갈 때 막 시속 180km 도망가고 이래서 우리 신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다고 우리 머릿속에 없을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왜 그런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없을까?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언론에서, 그 언론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볼 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돼요. 사람 개를 물면 뉴스가 돼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냐 이 사고가 나고 그러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습하게 딱 200km가 나는 순간 공포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테슬라가 그 하늘색 트럭 사고 나기 전까지는 사고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탁 터져버리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어. 이 바쁜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 시속 200km 음주운전하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나요?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기억을 못해.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트럭 사건에 대해서 테슬라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어떻게 됐고 왜 발생했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서 딱 던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60km로 늦추니까 둘로 쪼개져서 이제 나를 포함해서 30km로 늦추니까 3대1로 쪼개져서 그건 뭐냐면 자율주행차에서 스피드가 대단히 사람들의 불안을 촉발하는 요소일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4명 가지고 샘플을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 변수 이전에 스피드라는 변수를 컨트롤해보면 어떨까? 그 변수를 투입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60km로 제한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자율주행차를 20km, 30km 저속으로 운행하는 데도 있어요. 시험 테스트할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속 3km 달렸다 했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기도 쉽고 또 차가 뭐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많이 안 다치고 거의 한 30km면 부딪히는 별로 충격이 안 가요. 그럼 그런 데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냐? 전혀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점에서 현재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테슬라의 사고에 너무 강한 충격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그 기억이 남아있다.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야기하듯이, 이 현재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옛날에 하고 있는데, 난 그 절반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AI가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뉴스가 되는데,
사람이 문제가 사고가 나면 거의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전 세계에 얼마가 죽는데, 빅테스트 써보니까 1년에, 죽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153만 명이 나오는데, 근데. 153만 명. 인간이나 문제라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통계를 기억을 하지 않고, 150만 명이나 사람들은 차량차,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테슬라의 그 사고가, 테슬라의 사고가 그렇게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할 때, 또 자율주행차 보급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스피드를 통제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이야기.